핏셋과 관련하여 혼동되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듯하여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 공무원 시험 개편 핏셋에 관한 정보입니다. 앞서 시험 개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로 이렇게 핏셋 도입 관련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시험 개편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는 부분이라 소개를 안 해드린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핏셋 도입과 관련하여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핏셋 도입은 확정이 아니고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입이 된다 해도 9급 공채 시험에는 도입이 되지 않고 7급 경감부, 즉 경위급 시험에만 도입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가 근시일 내에 적용될 것 같진 않습니다. 도입이 7급 경감부 시험에만 될 거라는 거는 100% 확실합니다. 도입이 된다면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당장 내년에 할 거다, 내후년에 할 거다라는 거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죠.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바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개인적으로 근시일 내에 확정될 것 같진 않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혹 근시일 내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시험 개편 관련해서는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뭐 네이버 카페나 뭐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지금 핏셋과 관련해서 좀 무분별하게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뭐 9급에도 25년도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냐,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준비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제 정보만 믿으십시오. 예. 확실한 정보니까 9급은 적용 안 됩니다. 핏셋. 그리고 7급 경감부 시험에 도입될 수는 있으나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는 도입을 할 생각이 없다. 네. 도입할 생각은 있으니까 논의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무언의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좋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전에 방송에서 경찰 개편 관련 핏셋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모든 시험에 핏셋이 도입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또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9급에는 논의 자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너무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는 수험생에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다른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에서 보셨다 하더라도 제 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100% 확실한 정보이니 제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촬영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